그러니까 이재원 형 집행정지를 헌팅턴병으로 신청을 하겠다. 그것도 일주일 안에. 귀신이 와도 불가능해. 그렇죠.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죠. 그럼 어쩌자는 거야? 나더러 이재준한테 헛소문이라도 흘리라는 거야? 형과가 진시황을 죽이러 갔을 때 가지고 간 게 진시황이 제일 싫어하던 번호기의 복귀였습니다. 진시황인 이재준한테 가장 미운 놈 중에 하나인 이재환이가 헌팅턴병이라는 정보를 갖고 가라. 뭐 워낙에 배신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 정도 정보는 가지고 가야 이재준이도 믿어주지 않을까요? 고작 그런 헛소문에 이재준이 움직일 것 같다. 이번 형 집행정지 위원들 정검사가 박아놓은 사람들이에요. 절대로 못 바꿉니다. 이 정도면 이재준이도 직접 움직이지 않을까요? 그때 이재준을 잡자. 이재준이 직접 움직인다는 건 자기가 헌팅턴병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 되고, 우리가 현장에서 잡을 수만 있다면 친족 살인 미수까지 합쳐서 바로 쳐넣을 수도 있겠죠. 나도 동참하지. 이재준 살인교사 녹취록 USB 주세요. 대신 이재준이 나한테 약속한 거 그대로 나한테 줘. 태강병원 갓납업체 운영권. 태강병원 운영 시스템 제거 관리하고 있으니까 드리죠. 나도 드리죠.